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램블 FX 쭉쭉 달려봅니다. 네, 오, 오, 얘는 오, 얘는 갑자기 이거까지 있네. 오, 자, 얘또 엽서처럼 이렇게 들어 있어요. 와우, 이 피크가 좋은 것 같아. 생각에 내 생각엔요. 하나에 1,000원이라면 2,000원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트윈 밴더, 밴더, 우리 이거 그거잖아요. 퍼즈, 퍼즈 딱 밴더 하면 딱 퍼즈 생각나죠? 이것도 톰 밴더 같은. 근데 트윈이니까 뭔가 톰 밴더 두개 들어간 그런 느낌이겠죠? 역시 이름은 잘 지어야 돼. 네. 레벨 어택 뭐막 2프로 뭐 이런 거다 있네요. 미드 플랫. 아, 미드 팻. 뭔가 토글 스위치와 그리고 작은 미니 노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톤적인 변화를 좀 우리가 좀줄수 있는 그런 퍼즈인 것 같습니다. 회색 이거 너무 예쁘다. 회색이. 때잘안탈것 같고 270g. 네.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다들 이펙터들이.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썬데이 기타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야, 자, 트윈 밴더. 딱 이름 딱 하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톰 밴더. 딱 생각나죠. 퍼즈. 명기. 네, 톰 밴더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 네. 가운데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렇게 그려놨네요. 여기 이렇게. 근데 뭐가 또 많아? 토글 스위치. 얘네 램블 FX의 특허죠, 특허. 전면 네, 특허. 토글. 네. 토글로 조져버리기? 뭐. 토글 FX라고 바꿔야 될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예, 다 토글, 주 기능을 다 토글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토글로. 어차피 이 노브 조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흔한 그런 이펙터들. 레벨하고 뭐 게인량 뭐 이런 거는. 맞아, 뭐 그런 거니까. 그거 말고 이제 토글의 변화에 따라서 역할을 주는 그런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램블 FX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두개 이상은 항상 달려 있는 예, 듯한 그런 그러네. 느낌이 좀 드네요. 거기에 이제 미니 네. 노브까지도 여러분들 역할을 좀 예. 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얘는요, 우선은 뭐 알다시피 그 퍼즈 계열이고요. 트윈 밴더, 빈티지 퍼즈가 하나로, 그러니까 트윈 원 퍼즈라고 생각하시면 예. 돼요. 거를 이 토글 스위치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크 2 프로랑 예. 마크 1이랑 5랑 네. 바꿀 수 그래서 있고. 이걸로 마크 2 프로는 좀 강력하고 좀 펀치한 예, 사운드 찐득하고요. 예. 그런 거고, 이 밑에 토글, 마크 1이랑 5는 네, 좀 부들부들한 예, 좀 부드러운 그런 사운드의 퍼즈를 사운드를 가지고 있죠. 제 사운드를 좀 들어볼까요? 자, 이제 샌더 팬더 앰프고요. 이고요. 아주 노멀한 포즈 사운드가 나는군요. 한번 어택 가볼게요. 어택을 많이 넣으면 더 찌부러들죠. 어택을 저는 좀 얘는 퍼즈의 게인량 조절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돼요. 힘들어요. 네. 어택. 레벨도 높고. 레벨과 어택의 양을 좀 조절을 하셔가지고요. 게인의 양을 좀 조절할 수 있어요. 레벨 높아지면 예. 이제 그 공간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디스트 양이 약간 줄어들 수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이제 물려서 어택감도 좀더 주시고 하면 보상을 돼요. 좀 해줘야죠.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미니 노브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임피던스라고 써있어요. 임피던스 노브거든요. 이게 지금 임피드. 임피드. 네, 뒤에 안 써놨죠. 보시면 맨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돌리면은 그게 기본 값이에요. 근데 이 미니 스위치, 미니 노브가 뭐냐면 그 노이즈, 아니, 뉴앤
New and Old Stock 트랜지스터라고 해가지고 NOS 트랜지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얘는 그 가장 안정적이고 트랜지스터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노이즈가 적은 최상급 그런 트랜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보통 노이즈가 되게 강하잖아요. 네. 어느 이펙터 뒤에 또 이 퍼즈가 오면요. 네. 노이즈가 오늘은, 굉장히 네. 안 좋은 버퍼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얘를 그걸 깎아주는 거. 네, 깎아주는 노이즈의 양을 좀 조절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어우 좋다. 그래서 이 노이즈 양과 네. 이거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미니 바이어스? 노브는요, 바이어스는요, 볼티즈 값을 정해요. 그래서 맨 시계 방향으로 맨 오른쪽으로 돌리면요. 얘는 이제 풀 볼티지인 예. 거죠. 거기에 쎄 건전지. 쎄 건전지. 예. 그렇죠. 얘를 줄이면 배터리 다 닿는 느낌. 예. 이거는 어디에 쓰냐면요. 좀 환경 변화나 이런데 예. 뭐 온도 너무 더운 나라에서 공연하는 여름이든지 아니면 겨울이든지 해서 예. 그 볼트 값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볼티지를 올려주시거나 예, 보상을 해줘야 돼요. 예, 깎아주거나 할 때. 예. 근데 보통 풀 볼티지로 해놓고 하시는 게 사운드 메이킹 할 때 또 제일 그렇죠, 배터리 그렇죠. 떨어진 것처럼 해놓을 때도 있죠. 그래서 좀 신선한 사운드를 만들기 때문에 이 정도. 그렇죠. 이게 퍼즈에 좀 더 극변하는 그런 볼티지 사운드를 좀 만들 수가 있는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토그 스위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얘는 마크 2 프로잖아요. 네. 여기에서 마크 1의 5로 가면 되게 이게 애가 그리고 내리면요 너무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네. 이 임피던스 값을 좀 줘야 돼요. 그래야 좀 살아나는 네, 좀 살아나요. 아까 마크 2 프로에서는 좀 너무 노이즈 강한 강력한 사운드였는데 이것도 마음에 드네요. 빈티지한 게. 스위치는요, 음역대를 더 배가시키는 토그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가운데 놓고 썼는데 지금. 네, 얘는 기본이에요. 네. 기본이고요. 네. 미드 음역대를 증폭시키는 네. 미드. 근데 그렇게 효과 크진 않아 네, 그렇죠. 이 토글은. 네. 네. 그리고 얘 펫은요, 이제 좀 두터머지겠죠? 네네, 베이스 음역대. 조금 조금 네, 약간의 좋다. 근데 나는 팻 이 음역대가 좋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왕 네. 울리는 그런 느낌. 퍼즈라면 약간의 그 좀 눌리는 느낌이 네. 좀 있어야 되잖아요. 팻을 강조시키면 그게 좀 더 극대화 되니까. 네. 근데 플랫도 자, 우리 기타 바꿔가지고 마샬에 한번 물려볼까요? 그러시지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두 개를 다 들고 하니까 안 되지. 이렇게 들면 안 되고 하나를 들고 이렇게 하면 되나? 그렇죠. 기타 바꾸기. 자, 마샬입니다. 오, 너무 세죠? 마크 2 프로 갈게요.
지금 노이즈 있죠? 네. 싹 줄이면 없어지겠죠? 근데요, 지금 포즈에 그 딸려오는 노이즈 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네, 또, 그냥 지저분하게 노이즈 그냥 다 임피던스 개방, 값을 네. 개방으로 해놓고 하셔도 이 정도 노이즈는 뭐 괜찮아요. 멋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제가 이거 지금 조정을 하면서 잠깐 느꼈던 건데요. 여기에는 뭐 EQ 값이라 해가지고 미드와 팻 이제 부스팅 시키는 이 토그 스위치가 있긴 한데 어쨌든 톤 변화나 이런 거는 기본적인 헤드의 프리셋에서 헤드에서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이 외에 드라이브 계열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좀 물려가지고 조정하셔가지고 EQ 값은 따로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게 조금 없네요. 보통 그리고 이제 퍼즈에도 EQ 값이 달려서 나오는 근래 그런 퍼즈들이 좀 몇 개가 있어가지고 네. 사실 이펙터 내에서 EQ 값을 조정을 못하면은 사실 톤 변화에 약간 그렇죠. 내가 내 톤을 만드는 거는 헤드에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네. 얘가 딱 그거입니다. 네. 헤드에서 자기의 톤을 미리 이제 클린 톤에서 헤드 톤을 조절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걸 물려 주셔야 자기가 원하는 그런 톤에 그런 퍼즈 사운드를 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리 톤을 좀 조절을 해준 다음에 얘를 묻혀주는 게 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퍼즈라는 게 모든 걸 다 덮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섬세한 걸 다 덮고 맞아, 퍼즈 맞아. 사운드가 확 나게 네네. 하는 거였다가 네. 이렇게 좀 표정 변화를 많이 줬네요. 네네. 머리가 좋아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퍼즈의 뭐 그냥 극변화에 조금 변하냐 아니면 많이 변하냐 그리고 마크 2 프로 소리냐 아니면은 마크 뭐 1.5 소리냐 뭐 이거에 관해서 되게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달아 놓은 거긴 한데 네. 그냥 언뜻 봐서는 아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있어요, 예. 또 어느 한편으로는 되게 그냥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 액면가보다는 좀 실망스러운 면도 약간은 있을 법한 예 그런 이게 뭐 그런 거네요. 그런 거죠. 퍼즈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뭐 네. 모던한 퍼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던한 그렇죠. 퍼즈, 뭐 21세기 지향형 퍼즈. 그렇죠.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퍼즈는 좀 퍼즈다워야. 네, 퍼즈다워야. 드라이브 계열이야. 뭐 네. 색깔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톤 변화와 함께 드라이브 그 물리는 사운드 변화도 많이 있는 건데 얘는 네. 특히 좀 너무 억지로 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도 좀 약간 들어요. 약간 네. 들어요. 근데 이 노이즈 이거 임피던스 값은 필요하긴 했었어요. 퍼즈에서 네, 그렇죠. 워낙 날르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막 따라 나오니까 막 있는데 이것만 줄이면 역시나 노이즈 값, 임피던스 값을 이제 낮추면 이제 누르게 되면은 그만큼 역가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좀 위험한 그런 노브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리고 얘도 배터리 값, 그 볼티지 값도 위험하죠. 약간의 위험 약간 위험하죠. 이 양 날개가 약간 네. 위험해요. 예,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값을 정해 놓은 다음에 토그 스위치로 연결을 해 놓으면 그만큼 뭐 다변화하는 편하게 해 놨어. 네. 그래서 그냥 확확 바뀌게끔은 해 놨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 주고 싶네요. 네. 가격대는요. 27만 9천 원이에요. 안 비싸네. 28만 원. 예. 이게 퍼즈 요새 또 뭐 한 10년 전쯤에 퍼즈 붐 이뤄가지고 그때 되게 비쌌는데 퍼즈. 맞아요. 게다가 얘는요 그 톤 벤더랑 완벽하게 동일한 서킷으로 다 제작이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예, 톤 벤더 사운드 그대로 재현하면서 역가 조절만 좀 확확 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퍼즈인 것 같습니다. 트윈 벤더. 네, 그렇네요. 뭔가 되게 전문가적스럽게 이렇게 막 해놨는데. 아니, 네. 간단하죠. 뭐, 네, 간단하고 그렇게 전문가스럽
거는 좀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포즈 페이스 이렇게 까보셨죠? 네, 까봤죠. 없잖아. 이거 아. 하나 들었잖아요. 스위치 하나 더. 있고 램프 하나 들 끝. 네. 왜 크게 맞는지 모르겠어. 뭐 기타 울림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이펙터 울림? 그것 때문인가? 그래서 되게 그때 너무 웃겼었어요. 사실 까보고. 그런 느낌이겠죠. 네. 얘도 까보면 어차피 퍼즈라는 게 민이라고 서킷. 나와서 요만하게 나왔는데 그것도 그래. 네, 똑같아. 야, 이 뭐 요만하게 만들어 요만하게. 맞아, 맞아. 네, 공간 낭비죠. 네. 네. 자, 한 줄평 준비해 주시고요. 네.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시청자 한 줄평. TC 일렉트로닉 이펙터에서 서브 앤 업 미니 옥타버. 옥타브 했었죠. 자, 여기 한 줄평 주신 이게 썬데이 기타의 문제점은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제가 아시는 분도 이걸로 통해서 많이 이펙트도 구입하시고 많이 시간을 보내신다고들 많이 그렇게 들었는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딱 세 분이에요. 언제나 매주 세 분이야. 윈스턴 저질님과 리타님하고 효빵님. 와, 이 세 분 골고루 계속 선물 타가고 계십니다. 자, 리타님. 일주일에 한 번이라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매 썬데이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기타였으면 아, 떼돈 벌었겠는데. 네. 아. 이것만 모아도 참. 네. 리타님에게 드릴게요. 네, 효빵님, 위스턴 저지님 저번 주에 계속 봤으니까 네. 골고루 리타님 한 줄평으로 기타로 만드는 성당의 오르간 소리라고. 아, 맞아, 맞아. 뭔가 너무 좋았어 그거. 네, 맞아요, 맞아요. 이질감이 없는 톤이었죠. 그게 되게 해상도도 되게 좋았고. 네. 자, 리타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평 주시죠. 사운드의 모든 크랙을 콘크리트로 마무리. 와, 콘크리트. 프로페셔널 vs 언프로페셔널. 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로페셔널의 언프로페셔널. 네, 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프로페셔널 사운드인데 딱히 그렇게 프로페셔널 하진 않아요. 네. 그 역가 조정의 그 네. 미묘한 그 장난 쳐놓은 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왜냐면 이 노브들이 프로페셔널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언프로페셔널한테는 위험해. 네. 케이크 대 와인 점 드리겠습니다. 가격대 27만 9천 원이었어요. 가격은 괜찮다. 진짜 네. 괜찮아요. 근데 이게 퍼즈. 퍼즈가 또 쓰이지를 않으니까 예. 많이 좀 이것도 좀 유행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근데 이거 우리 공간계 중에서 제일 좀 안 쓰게 되는 게 뭐 비브라토 이런 거잖아요. 네. 예. 그만큼 정도밖에 리버브 안 쓸 것 같아요. 예. 뮤즈의 그 퍼즈 소리가 나면 진짜 좋을 텐데. 글쎄, 그거는 아. 안 나네요. 그거. 그 사운드 제가 왜냐면 그 개념을 퍼즈는 뮤즈 정도 돼야 이제 그게 고급스럽다라는 네. 제 개념이 있어가지고 네. 그게 21세기 퍼즈죠 진짜. 네. 걔네는 바르잖아요. 네, 그 패드로 패드로 뮤즈나 아니면은 그 비둘기 연합이라는 그 트윈 그 밴드가 있어요. 걔네들도 퍼즈 잘 써요. 지하양 밴드 이름만 나오면 비둘기 연합이 꼭 나옵니다. 아니, 네. 너무 좋아하는 밴드라. 네, 케이크 대 와인. 잠깐만요. 네, 이렇게 많이 쓰세요? 아니, 뮤즈랑 비둘기 연합 썼는데. 아, 잠깐만, 이거. 자, 케이크 대 와인. 네. 몇 대 몇? 7점. 7점. 오, 네. 7점입니다. 뮤즈 플러스 비둘기가 7밖에 안 되는 거 아니, 아니, 얘네 상관없어요. 그냥 퍼즈에 관련해서 쓰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애들은, 아, 저보다 한참 오빠시죠. 아무튼, 그래도 비둘기 분들은 딜레이를 진짜 잘 써요. 딜레이를 기가 막히게 쓰십니다. 네. 와우. 발라버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트윈 밴더, 네, 톤 밴더와 사운드 서킷이 그대로 동일한 그런 서킷을 써서 좋은 사운드를 냈지만 약간 위험한 그런 미니 스위치를 달아서 쓰임새에 약간 그런 반감이 드는 네, 그런 페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운드 좋습니다. 사운드. 네, 사운드 좋습니다. 네, 트윈 밴더 함께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 할 건데, 자이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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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에도 몸 건강히 더위 조심하시고요. 네, 몸 건강히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